전에 말씀이어서 계속 말씀 나눌 때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다룬 것도 예전에 안 다뤘습니까?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또 때를 따라 또 좀 깊이 나가고 또 좀 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은혜가 많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뜻이 무엇인지 길이 뭔지 알게 됐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길 모르면 뭐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으로 길을 정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목적은 일단은 천국 가는 겁니다. 누군데 천국 가세요? 천국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단 능력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데 가장 방해 요인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데 무엇이 가장 많이 방해합니까? 예, 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방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면 냅니다. 네. 예, 깨달은 분 아멘 하십니다. 예, 아직도 모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내가 제일 방해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영화를 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를 봤는데 계속 방해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저다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목덜미 잡고 제끼면서 너 이놈의 새끼 돌리는데 충격받습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그게 꿈이었는데 자기 일에 가장 방해자가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좋아하면 총 못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가 천국 가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방해물이 뭐겠습니까? 자기입니다. 자기가 죄를 가장 많이 방해합니다. 자, 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 자,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자, 이 속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깨달았습니까? 속사람이 없으면 예. 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근데 속사람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이제 풀려져서 실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 많습니다. 미워하면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거리낌이 있다면 그 전부 다 어둡니다. 어둡. 여러분 마음이 누구를 봐도 마음에 걸림이 없이 뭐 갈등, 정오, 미움 없이 개운할 때 아마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왜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늘 평강 누리는지 천국 누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가 깊은 사람은 날마다 천국 누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주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딱 오지 금방 깨집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못 견딥니다. 그거. 그 갈등이 뭘 만든다고요? 지옥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늘 지옥인 사람이야 천국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천국 누리고 평강 누리는 사람은 딱 깨지면 금방 합니다. 금방 마음이 불편해지거든. 그래서 그 해결 안 되면 안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움, 정오를 품고 있지 어떻게 될까요? 그 다 상합니다.
속이 다 상합니다, 여러분. 남 미워하기 전에, 미움을 던지기 전에 이미 내가 미움으로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미워하면 한 명만 미워도 어둠이 우리를 덮는다 그러는데 미움을 깔고 살면 그걸 다 썩습니다, 여러분. 다 썩습니다, 그냥. 그래서 은혜 가운데 빨리 푸셔야 합니다. 오래 안 둬야 됩니다, 오래. 오래 안 둬야 됩니다. 오래 안 두시면 평강이 뭔지, 안식이 뭔지, 천국이 뭔지, 그거 좀 느낄 겁니다. 요 근래에 지금 제가 말하는 안식, 천국, 누린 분 하면 아십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얼굴 보면 압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상판때기를 보면 압니다. 얼굴 딱 보면, 천국이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미움인지 갈등이 금방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 시간 정도 밤 기도를 하시면, 눈에, 빛이 납니다. 영의 부재가 사라지고, 영의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 딱 보면, 우리 집에 두 아들은, 물어볼 필요 없지만, 눈 보면 그만합니다. 눈 보면 충분하다, 아이다, 금방 표현합니다, 금방.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눈빛 달라집니다. 눈이 맑습니다, 여러분. 눈이 맑고, 그 다음에 범죄형,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기운이 뒤집어 썼거든요. 그 기운이 놓습니다. 그런 기운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름 바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노모, 그 사람이 청문회 스타입니다. 청문할 때에 전 대통령 보고, 전 대통령 보고, 명패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피해내였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어려운 용기가 나중에 보니까 강팍으로 보입니다. 기질로. 그러니까 얼굴 딱 볼 때 얼굴 이미지 속에는 어떤 상이 있습니다. 상. 매끈한 사람은 그냥 매끈하지 않습니다. 내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몇 개 나거든요. 그런데 뭐가 난 사람은 딱그 성품이 좀 뭐가 딱 나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왔는데 얼굴인데 제가 보기에 얼굴에 산맥이 억수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산맥, 여기 산맥, 여기 산맥. 그러니까 막 울뚝불뚝한 거라. 뭐로? 심술로. 나 그 사람 얼굴은 안 보입니다. 얼굴이 얼마나 막 울퉁불퉁한지.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노? 그랬는데 좀 오래 걸리지만 몇 년 지나니까 그 볼떡 올라왔던 게 처음 더 깔아앉아가지고 어리다 보니까 약간 있지만 좀 맨들하게 보입니다. 맨들하게. 뭐 빨리 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 죽는 방법이 뭔지, 그 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 영은 거듭났습니다. 거듭 태어났거든. 이제 게임 아웃 끝입니다. 그 다음, 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자기를 죽여야 되는 이 자기가 다른 말로 혼입니다, 혼. 혼의 중심이 뭡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 생각이 어떤 저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형제 미워합니까? 이미 살아냈고 영생이 없다 했습니다. 음력품 거 여자 봤습니까? 남자 봤습니까? 이미 가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이 생각을 컨트롤 해야 할까요? 구약 율법이 무서워도 신약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율법은요, 죄만 안 지면 되거든. 내 속은 어떨지도 죄만 안 지면 됩니다. 근데 신약은 죄뿐 아니라 마음속에 품어도 그 죄가 됩니다, 죄. 우리 신앙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혼의 구원이 뭘까요? 생각을 다루게 됩니다.
생각 컨트롤 주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정오 품고 있는 사람, 하루에 사람 몇 명 죽였겠습니까?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늘 죽입니다, 늘. 미움하면 다 살인을 하거든요, 미움. 그런데, 어떤 정오가 품겨가지고 막 때를 따라 생각만 하면 피가 그러셨습니다. 그런 분노 가운데 해결 안 되면 계속 죽입니다, 계속. 그래서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어차피 사망에서 다 놓은 거거든. 생명 주셔서 우리 이 생각에 사망의 기운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생각을 듣게 만들면 이 사람은 혼이 다뤄지고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보십니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생각이 사망이고 생각이 생명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 한 주 동안 생각 속에 생명이 충만한 사람 아멘하십니다. 사망이 충만한 사람 아멘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 아멘하십니다. 인근이 전혀 모르는데 뭐잖아. 그리고 막 되는 대로 막 그냥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생각의 정체를 분명히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의 특징은 인간의 죄성의 모든 기운을 전부 다 받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신약은 생각을 다루셔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할까요? 또 합니다. 네 눈을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네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네 손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라 말씀하십니다. 주여로 묵상해라 하십니다. 늘 입에서 되뇌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거기로 해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자, 구약의 방법과 신약의 방법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은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신약의 방법은 뭡니까?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거든. 구약은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원약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절대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사람이 죽으면, 전환되면 그것만큼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요. 이거는 반필입니까? 얘가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지, 그지?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갑니다. 얘 올라가는데 얘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비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정의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신적 기운이, 신적 생명력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대파에 많은데 하는 거 개처바이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좀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 때 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절망하지.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내가 믿는데 왜 변화가 없지? 왜 변화가 없을까요? 생각 전환은 안 됐거든. 생각 구별 안 되고 생각 전환은 안 됐거든요. 그렇게 보십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말하지만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면 그 다음 뭘 만집니까? 우리 혼을 만집니다. 혼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을 영에 두느냐 육에 두느냐. 생각을 육에 두면 다 사망이고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 생각을 사망에 두고 육에 두면 죄의 기운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럼 전부 다
원수마귀에게 대문 다 열어놨거든. 날사 먹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해결한다고 귀신 조건 뭡니까, 여러분? 귀신 조건이요. 이게 해결돼야 귀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가 이런 거 딱딱 가지고 붙잡고 있는데 아무리 조건이 뭡니까? 그런데 이 생각들을 영의 생각, 영이 뭡니까? 내가 내게 전한 말이 말씀이 영이라 하거든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 있는 어떤 기운들이 우리를 확 덮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여러분 지금 말씀 받는 여러분 머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말씀의 기운이 얼마나 될까요? 생명상 막 금방 평안합니다, 여러분. 막 관상 볼 필요 없습니다. 딱 보면 편합니다. 생명, 사망, 딱 편합니다. 생명은, 생명의 특징은 예, 얼굴에 의로 인한 평강, 희락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 첫째, 얼굴이 밝습니다. 그, 의지르고 목말라서 애통해하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가 근데 찌부린 거라 절대 은혜가 안 되지만, 의 때문에 마음을 찢고 보면 되게 이쁩니다, 되게 이뻐. 그 실제 생명 역사가 우리가 임하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평생 예수 믿을 때 말씀 받아놨지, 말씀 들었지. 말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번에 눈 뜨셔야 합니다. 말씀이 뭔지. 그래서 여성계도 주방자 한 명 세웁니까? 그래서 줄 수술할 때 막 두 구질이라도 다 암송하고 밥을 주는 걸로. 이게 계속 말이 되면 여러분 생각이 분별됩니다. 생각이 정체가 납니다. 어떤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생각도 안 나지. 그때에 이게 뭐지 하고 또 객관적으로 딱 보면 내 생각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내 생각에 독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 지옥불을 확 태웁니다. 그걸 빨리 발견해, 여러분, 발견. 그래서 무엇을 하든, 자, 영적 성숙은, 영적 성숙은 분별력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뭘 말하든 어떤 관계 속에 있든 이게 지옥이냐 천국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거 구별되셔야 합니다. 구별이 안 되면 뭔지 모르고 합니다. 뭔지 모르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망과 생명에 대한 그 기운이 뭔지 이걸 빨리빨리 인지하시고 분별하시고 사망을, 육을 점점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몇 년 하면 될까요? 몇 년 훈련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또 계산되어 보니까 30년이거든. 뭐 기준으로 30년 때린지는 모르겠지만, 30년 같으면, 뭐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부터 반평생이다, 반평생. 반평생 지나야 얼추 말씀한테 간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연구이긴 하지만, 그런 말이 있다, 그런 말이. 이게 하루아침에 1년간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금요일날, 그, 물 청량하지, 발목인지, 무릎인지, 허리인지. 실제 여러분 살아가는데 생명이 키우는 게 그걸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자, 에스겔 47장은, 굳이 그리자면, 하나님의 성전, 이 문지방에서 물이 쫄 흘러옵니다. 물을 놓는데 이 물은 만국을 소생케 만들고 이 물에 닿으면 모든 물고기가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 37장에 놓는 성전 문지방의 생명수가 우리한테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서 놉니까? 우리의 성전이 어딥니까? 우리 지성소 어딥니까? 내 속에, 그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생명수가 흐르는 게 있으면 왜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 죄사망, 촉촉, 전부 다 뽑아내십니다, 여러분. 그 자기 뭐라고 해? 혼을 구원시킨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깨달음에 빼지. 그러면, 자, 생명이 들어가면, 하늘이 미리 깨지면, 자, 이게 하늘이 미리입니다. 요즘도 깨지면, 여기서 생명의 기운이 나옵니다. 다 깨지면. 그러니까 깨진 만큼 죽은 만큼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의 기운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한 그 작업이 점점 이루어져가지고 이것이 실제 내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그것만큼 생명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작업으로 그래도 아주 얕지만 발목은 덮었다. 그러면 발목 덮칠 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작업이 된 거고 그 결과 내게서 발목이지만 그 정도는 생명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무릎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이런 마음대로 못하는 거라 왜요? 성령에다 간섭하셔서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지금 생명수가 그냥 바닥에 그냥 적셔져 있고, 좀 노는 사람은,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 생명수가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다릅니다. 생명수가 지금 나가는 걸 말하거든. 나가는 생명수인데, 발목을 덮었다, 무릎을 덮었다 하는 거거든. 무릎 덮으면 왜 한다고, 그냥. 아이고, 이거 앞에 좀, 가긴 잘 갑니다. 그래도, 이 발은 물에서 못 놓거든. 발목인데 물 놓으면 무릎을 넘어서 여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그러니까 물속에 장은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기 때문에 그래도 지 마음대로 많이 하겠지. 근데 허리는 잠기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몸 물살을 헤쳐나가야 되거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을 덮어야 실제 그 열매가 나온다니까. 제 마음대로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느냐? 이 두 분류에서 얼마나 제한받고 얼마나 방해받고 자기 하는 것이 제한받는가? 사람마다 이게 다 있어요. 이런 말이야. 영적 브레이크가 만들어져요. 영적 브레이크 없는 사람은 그냥 제 마음대로 합니다. 왜 안 되거든. 그런데 이런 작업으로 생명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생명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걸 보고 겁노려는 심판받았다 그랬지. 오늘 말씀에는 마음에 도가 새겨졌다 그럽니다. 어떤 편을 다 강합니다. 그런 순대인데 이게 되면 그 다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작업하거든요. 작업이 됐다. 혼이 죽었다. 생각이 전환됐다. 그러면 그것만큼 생명에서 나오게 되죠. 사역자들은 빨리 생수가 나와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많이 나와야 돼. 이 작업을 이 전환 작업을 이룬 자라야 권위가 있고 그런 사람을 말씀으로 지도하든 말을 하든 권면하든 그 말 속에 생명이 나와가지고 든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 능력, 생명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 잘해가지고 설교자 되면 뭐 시부리면 되거든. 그런데 이게 뭐 시부리 다 됩니까 어디? 여러분 본성적인 죄성이 뽑아집니까 어디? 근데 이 작업을 위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말씀에 대한 이 작업으로 혼이 살아야 됩니다. 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혼이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진리에 순종하면 영이, 혼이 깨끗나지. 그런 정도로 돼가면 여러 가지 그 작용이 다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드러내면 되거든.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런데, 이 들어가는 작업, 나오는 작업,
이 들어가는 작업에 대한 이 감각이 어디 배운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뭐 들을 수는 있겠지. 들을 수는. 근데 이게 실제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서 내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임하고 죄 또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파쇄하고 흘려보내고 그래서 생명이 뻗어놓는 이 수준은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선적으로 합니다. 영적 성장은 예, 비워야 됩니다. 비우고 새로운 것도 채워야 되거든. 비우는 게 뭘까요?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워야 됩니다. 비우면 나중에 채워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여러 가지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통제랬죠. 통제.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살펴보시고 내가 예를 들어 교만함을 안 내려놓는다. 세상에 돈의 유혹을 못 내려놓는다. 사람마다 인약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분이 기다렸다가 딱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징계를 보내든 환경의 장애를 보내든 스파크를 넣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문제가 왜 왔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그 문제를 위해서 팍 문제 보내면 빨리 캐치한 사람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부분을 빨리 이룹니다. 그러면 징계도 별로 없고 연단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고집 피우지.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에 너가 그래 두드리 맞아 온몸에 피멍이 들었는데도 얼마나 더 두드리 맞으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피멍 들었다고 스톱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우리를 천국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멍 들었다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빨리 캐치하면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빨리 돌이킵니다. 빨리 회복합니다. 그럼 왜 될까요? 그 작업 끝, 그럼 그 오는 징계, 뭐 환경의 장애 다 사라집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의 기운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면서 완전히 새겨지고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러다가 경건 훈련에 들어가다 보면 어중간하게는 몰라도 그 말씀에 대한 어둠, 사망, 죄악들, 습관들 많이 들춰냅니다. 자, 가닥이 좀 잡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반복하면 그 작업이 될까요? 최소 수년됩니다, 수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에 딱 가닥이 잡히면 또 다른 작업이다. 하나만 잘하면 다른 건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럽니다. 경험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작업이 안 되는 사람은 환경에서 징계를 보내가지고 환경에서 어려움 겪게 하십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고난인데 그 고난이 다른 말로 환경입니다. 환경. 예를 들어 사업이 되게 어렵게 만든다. 몸에 죽을 병 걸리게 만든다. 자식이 위급하게 만든다. 시급하게 만들면 그냥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되면 그런 역사 없이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떨 때는 예, 그 문제를 팍 주고 그 다음 그걸 자꾸 다루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에 있다가 맨 마지막에 박살내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이 합당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으로 이끌다가 안 되면 그런 장애로 말미암아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세요. 다루어 가시면 왜 됩니까? 지 마음대로 뭐 하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는 장려교 출신입니다. 처음에 고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범 교회를 가라고 해야지. 순범 교회로 가래. 인도에서 그 머물러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 선배 목사님이 잘 봐주겠다고 이렇게 써가 오래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 선배 목사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적었다가 두드리 맞았습니다. 얼마 동안? 최소 1년. 밤에 잠 못 잤습니다. 두려워서. 나중에 그 깨닫고 난 다음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 부르신 악신을 사울에게 지우였더라. 사울이 미칩니다, 여러분. 그냥 잠을 못 자고 고통받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면 그 음악 들으면 사울이 진정이 됩니다. 음악 끝나면 사위가 뭐가 없다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완전히 미쳐버려 미쳐버려. 그거 맛봤거든요. 곧딱 맛보고 나니까 잘하지는 못해도 어지간히 가나안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할 때 지 마음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간 졸이 뭐 하겠더라고. 그따 겪고 나니까 한 대 1년 동안 두드리 맞고 그런 지옥 같은 고통 보내고 나니까 불순종 어이구 자라보고 놀란 것처럼 소똥 보고 놀란다고. 그러니까 팍 때려놓으니까 그 다음 자동적으로 되더라고. 어느 사람은 그냥 다루 가다가 팍 때립니다. 여러분 어느 방법을 하는지 소식되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나님을 다루 가시거든요. 왜요? 이 생각들을 깨기 위해서, 이 고집들을 깨기 위해서.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생각으로 모든 기운 다 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그 능히 우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영으로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약 들지 마시고 신약 구약 부지런히 드세요.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이 되십니다. 거기서는 말씀 많이 가지시고 하여튼 어떻게든 말씀 묵상에 대한 지금 성령의 임재는 많이 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알아서 훈련하죠. 조금 있으면 교회에서 안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말씀의 기운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에 덮을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막 주구장창 될 때까지 그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에서 말씀이 나와요. 왜 예수님 말씀 자체였거든. 우리 마음의 말씀이 풍성하면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올 겁니다. 어떤 말이든 어떤 상관도 이야기든 진리 가운데서 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지각이 있거든. 그래서 오랜 시간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러시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이 사역을 이루지 않은 사람은 경물의 모양은 탁월할 수 있는데 속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나면 똑같습니다. 똑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 생각 속에 장애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 손보지 않고 영적 성숙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대화할 때 말하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얼굴 표정 보내는 것 그게 다 여러분 영성을 다 보입니다. 영성은. 저거 소화하면 안 돼. 왜 소화하면 그걸 아직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라.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기도 응답받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십니다. 응답 하나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야 일일까? 죄일일까? 모래알보다 많은 일 가운데 하나 갈고 주신데 그 하나도 감당이 잘 안 됐다 여러분. 네? 문제만 터지면 그 일인지 그 일인지 그 일인지 그 한 해에 매여가지고 마음의 자유가 없더라고. 그런데 직분자 세울 때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너희 회중 가운데 합당한 자를 뽑아라 합니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이름을 다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중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누구를 세우라 그러십니다. 제가 어떻게 우회됩니까? 제가 받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우회됩니까? 그때 못 먹어도 고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세워가지고 두 주 안 지나가지고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주일 오전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개코 원숭이 세 마리가 나와서 키득거립니다. 예수님을 떠나가! 그런데 안 떠나가고 막 기도 웃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광고 시간에, 아, 선생님,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좀 이상하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것 같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받는 사람 세 명이, 그 세 마리가 내란 말이냐? 응? 눈 주고 받았대. 나는 중보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본인들은 내란 말인가? 그래가지고, 중간에 다른, 뭐, 자기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반이 안 높습니다, 반이. 교회 개최하는데 4개월 만에 반이 짜게 있습니다, 반이. 그것 때문에 많이 회개하기도 울기도 하고, 이 어린 종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그걸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 현상에 내가 기도를 뭐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말, 교회 짜게 주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나온 결과가 나는 그걸 못 받는 거라. 기도를 뭐 하겠다, 기도를. 제 평생에 기도 깨려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목숨 걸고 했습니다. 한결같이. 그런데, 그때는 기도를 뭐 하겠다. 우리 어머님이, 정 목사, 기도 좀 하지. 내가 밤새도록 기도한 거, 저 어머니 못 보셨나요? 어머니도 답답한 거라.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하, 기도를 뭐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뭐해? 교회 짜게 지는데. 그러다가 어째어째 해결돼가지고 마음 추스리고 또 밤에 기도했습니다. 한 2년쯤 안 지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딱 있었는데 딱 그걸 계기로 깨달아진 것이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때는 4개월 만에 교회가 반 짜게 지니까 그 감당이 안 되더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인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못 하겠다. 근데 2년쯤 지났는데 뭘 깨달았는가 하면, 그래, 그렇지. 내가 믿음 없었지. 하나님 이렇게나 저렇게나 나를 따라가면 되는데,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못 받을 거 반항하고. 결국은 내가 믿음이 없었다, 믿음. 그때 깨달은 결과로, 제가, 그때 자주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 계엄만 축복이냐? 폐업도 축복이다. 계엄 예배 듣냐? 폐업 예배도 드리라. 왜요? 뭐 하나 뜻이 있겠지.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데 어떤 결과 맞았다. 그게 최고의 선입니다. 이때 아멘 안 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뭐 아무리 안 해도 눈치 보거나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에 어떤 과정 겪었다 할지라도 결과는 선입니다, 선.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 나는 조언 받고 모조를 못 받더라고. 1년 지났는데 깨달은 것이 야, 내 믿음이 그밖에 안 되는가 봐, 내 믿음이. 아마 지금도 예, 내가 주님의 뜻 받들고 순종, 충성, 헌신 뭐 다 해봤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원망 가운데 빠진 사람 시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감각이 없거든요. 지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지 좀 벗어나면 원망, 그것은 못 벗어납니다. 왜요? 그 상 감당하는 믿음이 없거든. 어쩌라고? 경험하시라고. 이겨내시라고. 그러면서 그런 데 커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감각, 성장, 성숙, 절대 나랑 뽕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신 부분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뭔가 깨닫고 그래가 돌이키고 그런 가운데 지혜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수가 어떤가 대강은 다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상담하지 여러분 대강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라. 그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영적 깊이에 대한, 영적 분별력에 대한, 영적 인도하심에 대한 제일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왜 됩니까? 사람이 풍부하고 뭐랍니까? 부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단을 겪었거든. 처음에는 그 연단 못 이겨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응답, 아이고 주님 응답하지 마세요. 내 받을 뭐 맛도 안 납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 지나고 나니까 산유적 겪고 나니까 사람이 뭐 한다고 해? 모든 상황 속에 여유가 생기지. 그게 뭐라고 해? 풍요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가난한 자 왜 불렀을까요?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어떻게 믿음이 부유할까요? 전부 다 과정 다 거치는 일이 가죠. 믿음의 가난 이런 과정을 단계단계 전부 다 밟아가지고 세워져 가면 연단이든 훈련이든 하나님의 징계든 그 결과가 뭡니까? 바뀐 겁니다. 그 결과가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다 깨닫습니다. 그런 과정을 쭉 겪어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딱 문제하지. 그럼 그 상담할 때 왜 그 대답을 잘할까요? 얼추 경험 다 했거든요. 말 몇 번에 끊을 때 대답은 내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다. 왜요? 척하면 잡지. 근데 경험 안 했으면 모릅니다. 경험 안 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혹 경험치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노아돌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대강 깨달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혜 내에서 또 제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과정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과정 겪는가. 요비 그렇지. 그가 나를 단련하 주면은 내가 정금같이 먹어들. 어떤 단련입니까?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마누라 도망가고 욕창 들고 그런 가운데서 고백이 뭐라고 해? 주께서 나를 단련하 주면은 내가 정금같이. 지금 불순물 몇 프로 들으십니까? 24K 아멘합니다. 18K 아멘합니다. 12K 아멘합니다. 8K 1K 에요. 불순물 빠진 정도거든. 불순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셔서 말씀에 의해서 다루간 사람은 좀 양반입니다. 양반입니다. 그다 안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 징계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꺾으시고 그러시면서 다뤄가시면 그런 은혜가 나오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완전 전환됩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말씀 듣고 가는 생각도 필요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때 그 연단들이 이걸 만들어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십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 은혜 받을 때 그게 또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데 깨닫지를 못했거든. 근데 깨달으면 그게 또 길이 되는 거거든요. 자, 4장 12절 보십니다. 시작. 자, 감찰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5장 13절.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생물은 장선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 이 지각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각을 그 지각 가졌는데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왜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분별력 때문에 제 말씀 받지.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어떤 삶의 환경에 적응해 보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아닌 갑이요. 이건 갑이요. 그러면서 그 말씀 지각을 통해서 연단받음으로 깨달아진 하나님의 지혜, 지각이 딱 생깁니다. 이 지각이 이 생각에 대한 정확한 안목을 만들어 놓습니다. 말씀 묵상에도 그 말씀에 대한 감각은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 안 받으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고백하는 것과 연단 받아서 고백하는 것은 이 또 질이 다릅니다, 질이. 연단 받아서 성과를 깨닫는 그런 깊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이런 작업으로 이루어갔으면 실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통로 문 감각이 생깁니다. 아, 이 어둠으로 그놈들이 어떻게 역사했구나. 그래서 실제 원수 마귀의 문을, 들어오는 문을 전부 다 닫아놓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닫아버립니다. 닫아놓아야 원수 마귀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지도 대문으로 놓고 때려잡겠다고. 지나 조심해야지.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공격 루트로 딱 나가놔야 되는 거라. 거기 어떻게 해야 될까? 전선갑주 입어라. 진리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구원의 투구 신고 의의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성령금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무장되어 있다, 무장. 그러면 원수 마귀의 모든 불화살, 화전을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전부 다 막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금으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이런 작업으로 전신갑주를 하나 두 개씩 실지 만들어가자. 실지 만들어졌다면 하는 나라 된 겁니다. 이제는 한 나라를 퍼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한 나라에 맞이해. 그럴 때 이 과정 깨달았던 그 지혜, 지각 이런 은혜를 가르치면서 권면하면서 전하면서 그를 실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결과 맞습니다. 결과.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경험하세요. 오늘 뭐 진도는 별로 안 나고 뭐 이상한 말은 아니지만 자 시편 23편 한번 보십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자기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혼 소생이 뭡니까? 영혼 소생이 잘하다가 자빠졌는데 세웠더라. 그 의미가 아니고 구덩이 빠졌는데 끈져 올렸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마음의 심경도 온상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럼 변화가 한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걸 이제 그 목자를 경험했던 어느
목회자가 책을 낸 게 있습니다. 뭐 목자와 양인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목자 입장에서 이걸 풀어놨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대목에서는 이 양이 개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개도 아닌데 자꾸 개구멍을 나간대요. 혼자 나가다가 때가 되면 두 마리에서 나중에 다섯 마리, 열 마리 데리고 나간다네. 그거 딱 목자가 알면 딱 끝에 개구멍 찾아가지고 딱 그 손 봐먹고 그 주동자 데려와가지고 다리 몽들을 시리뿔라뿔합니다. 그 시리뿔라뿔입니다. 그리고 붕대를 감아줍니다. 왜요? 목자 옆에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 소생시킵니다. 이거는 예,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자 뜻이 무엇인가 이해라 고음이다 그거.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건 의미가 똑같다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영혼이 소생되는 분 아멘 하십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화목, 평강, 의, 뭐 친절, 그제 성령으로 나오는 모든 열매는 자 막 흘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육의 열매가 영의 열매하고 비교할 때 그래도 영의 열매가 육의 열매보다 조금 낫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은 넘어가야 되네. 반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시작되면 이거 참 슬픈 일이고 제가 과정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육은 두드리자고 더 잘하지는 못해도 뭐 육은 점령하고지 51% 넘어가는 상태에서 가면 얼마나 더 빨리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자, 도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의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이 영혼이 소생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지 다른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야입니다. 주야. 신약에서는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다 법을 두시고 마음에다 새기십니다. 그 새긴 말씀을 온나무로 그려받고 야고보서 봅니다. 우리 뒤에 안 했네 보니까 야고보서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야고보서 1장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러 보십니다. 내 생각 속에서 뭐 또 그렇지 이게 거룩한지 속된지 정결한지 더러운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더러운 것들은 내가 인자는 범위에서 더러운 것들이 여기 자리 잡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주의하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에베소서 5장이지 4장이네 한번 보십니다. 다시 돌아봐야 되니까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24절,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 뭔가 말씀이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계속 입으셔야 합니다.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이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해 지면 왜 될까요? 불을 붙는데 해를 지면, 해가 지면 그 분노가 점점 어디로 갑니까? 심리학자 편 들어오면 우리 잠재의식으로 내려간답니다. 성경에 잠재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잠재의식은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영에 들어가는 거라. 그 영도 깨끗하게 해야지. 영도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을 품고 자면 그 분이 그 사람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되게 상해지지. 거기에 마귀로 틈타게 하는 겁니다. 자, 마귀로 틈타는 이게 핵심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분에 대한 그 생각, 그걸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에 대한 생각을 합당하기 때문에 풀지 않고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들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라. 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꼬라지가 됩니다, 이거. 그러면 그 기운 가지고 원수 마귀는 그 사람을 조정합니다. 자, 원수 마귀는 사람의 생각, 감정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의 문을 잘 닫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열어놓으니까 분이 났는데 그 분을 못 풀고 시끄러다 잠을 잤다? 마귀 틈탔습니다. 이미 생각 속에 제어가 안 되는 거라. 그 생각에 이미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오래되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 심리학 아닙니다. 말씀 묵상하면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깨달았습니까? 그 말씀으로 반응하시면 그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넘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 알아듣기 위해서 그 경로를 추익해가지고 표현할 뿐이지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그겁니다. 그분의 역사는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게 그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원수 마귀가 우리 경관진이 있지요. 경관진에 대한 최대의 진이 뭔가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나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게 최고의 경관진입니다. 단언 괜찮은데 이거는 안 될 거야. 그게 경관진입니다. 왜요? 하나님 넘지 못하게 얻으시는데. 자, 오늘 시간 되면 안 되겠는데 다음 시간에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끌어 가시거든요. 그 진리가 뭐라고 해?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하셨을까? 그게 전부 다 실제가 다 돼야 되는 거라. 우리 가운데 그게 실제가 돼야 된다, 그것이. 아들이 그런 형상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사 분란이 이렇게 전부 다 됩니다. 누가 한다고 해? 성령께서. 속사람 누가 감당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데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을 쭉쭉 밟아가시면 점점 회복이 될 것이고 생각으로 마귀에 틈타가지고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 그 원수 맺은 사람들 보면 예, 어떤 상황 딱 되면 그 증거가 이 손이 성경이 뜨는다 돼 성경이 막 이게 막 말은 지만도 뜨는 거라. 근데 왜 뜨는가 하니까 자기 몸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가면 사람이 돈대요. 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이 어딘가 이게 막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 지 마음대로 이게 막 하는데 거기서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에 대한 어떤 문제에 죄에 대한 어떤 문제에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꼬라지가 어떨지라도 그분은 넘치 못하면 처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믿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되게 될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의 치유의 방법은 그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진리가 안 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까?
그거 그대로 됩니다. 누가 안돼 성령께서. 그러므로 말씀 묵상하실 때 그 말씀 묵상이 되면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의심만 하면 다 된다 하시거든요. 때가 되면 여러분이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보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심리학으로 강화되겠지만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 통해서만 해결되지 절대 심리학이 아니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방법, 그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방법. 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은 점점 정리되면서 우리의 속사람, 영이 이제 점점 강건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영이 강건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까요? 자, 모르는 분을 위해서 그 사람, 속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 저주받았는 거라. 왜? 사망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1차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거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성량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이제 갓난애입니다. 갓난애. 이 갓난애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죽인 것만큼 속사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의 자라면 특징이 뭡니까? 이 속사람, 이 영은 영의 양식이 뭡니까? 영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낮에 소고기 맛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영의 밥이 맛있습니까? 말씀 받으면 영이 자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혼을 정리시키고 그 대신 우리 영을 자라게 만듭니다. 동시로 역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점점 생각이 죽어지고 생각이 파쇄되고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은 자랍니다. 그런데 이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신명기 8장은 뭡니까? 신명기 8장 2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못하며 네 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의 결과가 뭐라고 해? 떡으로 살지 않는다. 말씀으로 산다. 이걸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 보십니다. 우리도 지금 생활할 때에 어느 사람 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까요? 너로 낮추게 하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고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절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고난 안 받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는 줄 알고 말씀에 집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 시작된 지 몇 년 걸리십니까? 어떤 분이 고백만 합니다. 15년 만에 주님 만났대. 15년 만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신앙이 시작되더요. 15년 지났는데 여러분은 몇 년 되었을까요? 어디 지금도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모르고 세상 것 찾고 있습니까? 아직 뭐 고난을 더 받아야 됩니다. 고단 새가 빠지게 더 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면 절대 떠오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떡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더 많은 겁니다. 더 많을 거라. 진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를 깨닫고 말씀에 집중해서 혼을 건지키고 영을 살리는 이 신앙을 시간마다 때마다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만세, 여러분 잡아갑니까? 그러므로, 자, 이 작업은 동시 표시에 만다고 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될 필연성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들으십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자, 보십니다. 혼의 구원과 영의 성장은 뭘 한다고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전한 그 생명의 말씀이 너를 살린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딱 못 박아놔야 됩니다. 어떤 고통이 있든 어떤 문제 있든 아픔이 있든 못 풀어버려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고백하면 다 됩니다. 안 될 거면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믿음의 집 또 이야기할게요. 폐길의 사기, 1900 초반에, 그러다가, 말씀 묵상하고 나왔습니다. 집안 상속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약은 하나도 안 씁니다. 병원에서 손눈 환자 옵니다. 다 오면, 말씀 몇 구절 딱 가르친다. 그러고,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 말씀 묵상하기. 그러고, 엄청 기적이 났답니다. 어느 폐길의 말기 환자가 왔는데, 그 딱 가니까 말씀 몇 구절 딱 주더랍니다. 이거 외우라고. 그 외웠대요. 밤에 잘 못 잤다는 거라 그 외운다고. 매번이나 보니까 한 만 몇천 번 외웠대요. 하루 종일 외우고 밤새도록 외웠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음식 만들고 있는데 막 쿵쾅쿵쾅쿵 내가 나왔어 선생님 내가 나왔어 처음에 나왔다 안 그랬니? 아니 이제 나왔어 그때 나왔다니까 났습니다 여러분 심령은 병을 이긴다니 병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치? 그래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받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 고통 때문에 자기 인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불쌍하지 웃잖아 그거 안 됩니다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존 그 죄는 무너지되 주님 아래에서 하나님 아들 때문에 자존감 회복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 베푸십니다. 유다서 뭡니까? 유다서 유다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 다음,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게 뭡니까? 자, 하나님의 생명력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기도가 뭘 만다고 해? 하나님의 신적 기운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의 기운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 보통에, 상담을 하는 목사님이, 그 사무실 앉아 있는데, 복도에서 자기 사무실까지 그런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제가 나이 몇 살 다 안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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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그런데, 그 뭐 나이 든 사람은 따그다닥 따그다닥 질질 따그다닥 질질 그만 안 돼요 그분은 그러고 너 그러는데 저거 한 70대 그런데 들은 거야
40대나 40대. 그러고, 아니, 왜 40대가 70대 노릇하지? 그러고 상담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처럼 절대 안 된다. 날마다 고백하라. 그래 가르치고, 한 달 뒤에 오래 돼요. 그다 오는데, 한 20대가 그러더랍니다. 따가다, 따가다, 따가다. 들어왔는데, 잠깐만, 누구시더라? 나 한 달 전에 왔던 누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볼 정도로 얼굴이 달라졌는 거라.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성령 역사 외에는 안 됩니다. 성령 역사는 예, 말씀과 성령의 기도, 다시 한번, 영의 기도, 방언 기도가 중요합니다. 나는 예, 방언 기도를 안 하고, 영충만함을 지도시키는 사람, 나 되게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아니, 어떻게 영의 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우리는 막 밤새도록 기도해도, 좀 그렇던데, 기도 안 하고 영의 충만을 유지한다. 이야, 그 수가 되게 높은 사람. 별로 없겠지만.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없지는 않겠지, 그죠? 없다 하면 안 되고. 그런데, 방 기도하면 영을 움직이는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을 충만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방법이 영의 기도거든요. 그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그러니까 방언 영이 활발히 움직임으로 영이 기운을 얻고 생명을 얻고 충만해지고 그 기운이 나를 덮으면 모든 말씀의 순종 역사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될 줄 압니다. 기가 셉니다. 영을 강경하는 방법이 첫째 말씀, 둘째 기도입니다. 어떤 말씀, 어떤 기도. 이거 실제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월요일부터 기도합니다. 주말 딱 되면, 월요일 때 기도한 상태와 오늘 상태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막 굵은 있긴 하겠지만, 계속 충만한 상태를 이루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들어갑니다. 마음이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22절 너는 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속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전부 다 하나도 없는데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말씀 듣는 착각입니다. 이거. 누구든지 돌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스는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지만 이 사람은 평생 그 상태입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덮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축복은 영어입니다. 그 전에 축복이 아닙니다. 보십니다. 축복의 특징은 세마에 놓습니다. 심장만 안 되고 심나는 것은 하늘 말씀이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순종하시면 반드시 갖게 됩니다.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데 축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복의 기준은 예, 받은 말씀 순종할 때마다 그 사람이 복이 덥습니다. 손 닿는 것보다 복이 임합니다. 복이. 무엇을 해도 처음부터 복을 받습니다. 자, 26절 시작. 그겁니다. 왜요?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사인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 영성을 금방 대변합니다. 다 대변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순입니다. 들어보면 평안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언제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생각을 덮을 때 주의 날 이러면 어이 평강 희락입니다. 기쁨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라지?
우리가 짱구냐, 뭐 넓게 빼라고.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의 나라 이러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그래, 되어라, 이 말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너희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우리 빌보드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르지. 기억 안 나면 빌보드 들어보시고. 자, 5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걱정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염려하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기도할 거,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문제, 고통 그 잡히지 말고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6절, 7절 시작.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언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조건은 뭡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전 모든 이 기도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안 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다음 8절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됨이여,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자, 생각 바운드를 정해놨습니다.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 뭐라고요? 우리 생각을 참되게 합니다. 우리 생각들을 어떻게 하지 말고 진리하게 해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 옳으며 진실하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어떤 생각이 말로 들 때 모든 사람이 들으면 전부 다 칭찬할 수 있는 사랑할 만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로 꽉 채워납니다. 부정적인 거 아이고 죽겠다 잠깐만 하지 마세요. 지만 죽는 건 남 다 죽입니다. 던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뭘 생각하든지 옳고 정결하고 칭찬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면 절대 원수막이 역사말 겁니다. 생각 지키십니다. 생각이 빗장문 담글고 어떤 생각이든 이 생각 들어가시면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겁니다. 하나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장 8절입니다. 시작. 9절 성공의 비결이요 성공의 방법입니다. 주야로 말씀 보세요. 그럼 안 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데 일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을 알고 더 겸손하시고 어떤 결과만 듣던 그 선임이 돼. 그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그분들 따라가세요. 어떤 결과 관계없습니다.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여로 말씀 묵상하시면 모든 일에 형통하고 평탄에 따라게 될 겁니다. 천국도 날마다 이루어지게 될 줄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심령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고통이 됩니까? 뭐가 아픔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심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사그를 다 해결하셨다가 다음 주 보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고 듣고 그 다음 시작 들어갑니다. 기도합니다.